곳들을 갔는데 진짜 다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일본부터 어떻게 보면 일본 때 이제 돔투어 하고 있었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 나는 드림스 컴 트루, 정말 드림스 컴 트루였다. 왜냐면 우린 정말 돔투어를 하고 싶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 이 생각을 왜 들었었냐면 요즘 이제 매체 인터뷰 같은 거라 하면은 공연 전에 항상 매체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매체 인터뷰 때 NCT 127의 목표가 어딘가요? What is your goal about your team NCT 127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우리의 꿈은 사실 돔투어였고 돔투어를 이뤄냈고 이제 앞으로는 나는 계속 멋있고 싶고 잘하고 싶고 노력해서 발전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걸 설명할 그 영어 실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 투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꿈을 이뤄냈었고 그 꿈을 토대로 더 광활한 곳으로도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쉼 없이 달려줘야 되는데 정말 멤버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도 저희를 보면서 뭔가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요즘에 무슨 영화를 보고 있어? 저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던 영화 오늘 다 봤어요. 3일을 나눠서 봐버렸네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보다 말다 보고 무슨 산호초 관련해서도 봤어요. 이 바다에 있는 산호초들이 다 죽어간다. 이래가지고 약간 좀 우리에겐 유익한 정보구만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산호초의 중요성 이런 걸 보면서 네. 아, 그리고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저희가 미국에서 그127 데이 이제 곧이잖아요. 127 데이를 맞이해서 뭔가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봐주세요. 응. Are you excited to come to Mexico? Of course. Of course. I'm really excited to Mexico audience, Mexico food and the Mexico culture too. I'm really curious about that, so I really wanna go quickly. 브라질은 어땠냐고요? 브라질은 우선은 에너지가 정말 넘쳐요. 정말로.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좋았고, 정말, 사실 3일 공연하면은 정말 이 공연을 운동으로 따지자면은 유산소거든요? 그래서 막 근육도 다 빠져요. 그래서 3일 공연하면 사실 힘들 법도 한데 정말 브라질에 계신 팬분들 덕분에 더이 에너지 받아가지고 열심히 했죠. What you eat for dinner? Steak, meatball pasta, coconut ice cream, two coconut ice cream. So I like that ice cream. 요즘 이 노래 많이 듣고 있어요.
때론 날 무심하게는 깨친 채 불안함 이런 벌을 내려줘. 그럴 때면 난 길을 잃은 강아지가 돼 고개를 푹 숙인 채 건네. 그냥 난 네 품에 안겨있고 싶은데 날 잊은 너의 말들을 질려서 빌어서난. 근데 걱정은 그냥 운전하는 법을 너는 알려줘야 해요. 난 말을 해. 무너지고 마른 나의 맘은 말을 해. 내게 이러지 마 baby 남는 하루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걸. 난 바보가 돼버릴 거야. 무너지고 마려. 방금 질문 중에서 한 사람의 빈자리가 컸어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시카고 공연할 때 약간 더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확실히 빈자리가 너무 컸고 그로 인해서 뭔가 더 채워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마크한테 마크야 힘들겠지만 우리가 채우자 우리가 더 힘내보자 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혜찬이의 빈자리를 그래도 조금씩 메꾸면서 대형을 유지를 시키는 방법으로 했고 나의 모든 순간이랑 백투유 때 이제 혜찬이가 나오는 그때 좀 뭔가 그립더라고요. 무너지고 마른 나의 맘은 말을 해. 네가 이러지 마 baby 남는 하루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걸. 난 바보가 돼버릴 거야.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지. 부부 사양 사랑의 대용. 리팩 스포 좀 해달라고요? 리팩 스포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저희 한국 돌아가서 그 리팩 라이브도 할 거니까 그때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언제 와 이러시는데 뭔가 귀엽다. 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아무튼 저는 씻고 잘게요. 언제 와? 뭔가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힘이 나네요. 귀엽네잉. 오늘 셀카 찍었어요. 셀카 찍었으니까 일단 오늘 자고 천천히 올려도 될까요? 아무튼 저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리팩 진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일단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남은 공연도 열심히 마무리 잘하고 갈게요. 저는 굿나잇이지만 여러분들은 굿모닝입니다. 점심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 저는 점심에 냉면 먹었어요. 브라질에서 냉면을 먹었습니다. 냉면 드세요. 갈게요.